제가 할 말을 우리 박범계 의원이 다 하셨지만은 법제처의 국민재판관 예산 복원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법안 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법 재판 법제관 제도에 대해서는 선발 방식의 다양화 및 참여율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저도 서면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제처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기관 추천보다 신청에 의한 선발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법제관의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 참여는 어떤 부처에서든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복원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한번 법제관 제도를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원시키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법무장관님.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금년에는 어떠한 필요성에 의거해서도 적폐청산에서 검찰의 역할이 너무나 중차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저는 매년 검찰은 좀 삭감하고 사법부는 좀 증액하자라는 주창을 했는데 금년만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시켜서 적폐청산하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또 하나 그러나 이제 그 제가 부대 의견을 보니까 지방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좀 상호 모순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복원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을 저는 밝히면서. 이건 역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 예, 성폭력 피해자 센터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인건비나 운영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고 오직 내년 해바라기 센터 1개소 확대 4억만 배정이 됐는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이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